지금 특검 브리핑 당연히 이 시간에 하잖아요. 네. 특검이 내일 오전 10시입니다. 예. 우병우 전 수석을 부르기로 했는데, 백성 변호사. 이제 이재용 부회장 구속, 그러니까 정조준, 이후에는 이제 최종이 우병우 전 수석인가요? 일단은 이재용 부회장 산을 넘었죠. 이제 뇌물죄와 관련해서 막힌 물꼬가 이제 트인 상황에서 이제 남은 딱두 가지가 남은 게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. 예.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왜 부르지 않냐고 했던 지금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인데, 우병우 수석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뭐 백선적 경위인가요? 그 코너링 그 경위 조사하고 뭐 관련된 우화백 조사하고 하긴 했었지만 본질을 꿰뚫는 것 같다는 느낌은 없었는데, 그렇죠. 내일 직권남용 혐의라고 했거든요. 그 저건 무슨 의미입니까? 아마도 인사와 관련해서 그 내쳤던 부분들 있잖아요. 아하. 김종덕 그 문체부 장관에게 그냥 윗선의 뜻이야라고 하면서 그냥 본인이 알아서 그 인사 전횡을 휘두른 부분, 그게 아마 직권남용으로 잡히지 않나 싶습니다. 직권남용만 피의자인지 아니면 직권남용에다가 그 다음에 이 최순실 일가의 국정농단 알면서도 묵인했다라고 하는 그 직무유기나 예.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해서 조사를 하는 건지 좀 확인해봐야겠지만, 일단 대표적인 혐의는 직권남용을 기초로 해서 조사를 하겠다라는 의지인 것 같습니다. 네, 이 변호사님, 뭐 내일 오전 10시에도 우전 수석이 레이저를 쏠지 기자들에게 그것도 관심사일 것 같긴 한데, 저는 특검 조사하면 점퍼 입고 팔짱 끼고 목 돌리던 모습밖에 생각이 안 나요. 이번 특검 조사에서는 좀 강도 높게 이뤄질까요? 아마 저기 기자 째려보는 일은 다시 못할 것 같아요. 예. 그뭐 가슴으로 갑자기 들이밀어가지고 째려봤다고 하는데. 아, 너무 웃으면 안 됩니다. 이거 중요한 겁니다. 예, 그런 아마 굉장히 저 뻣뻣하던 모습은 아마 다 빠지고 그런 모습으로 출두하지 않을까 싶은데, 특검에서는 글쎄 우병우 전 수석과 개인적으로 관련 있는 저게 이렇게 뭐 친분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, 예. 지금 특검의 지금까지의 모습을 봐서는 여론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, 그렇겠죠. 그리고 뭐 엄중한 본인들의 그 막중한 책무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우 수석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뭔가를 한다, 그건 절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그리고 우병우 수석과 관련해서는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. 우병우 라인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얘기가 하도 나오니까 특검에서도 이번에 파견된 검사 다 빼고 변호사 중심으로 조사를 하겠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. 그런 논란 자체를 차단하겠다고 지금 특검이 의지를 보인 이상, 뭐 우병우 수석을 봐주거나 뭔가 우대하거나 그때처럼 팔짱을 끼거나 이런 일들은 없을 거라고 하니까 직권남용도 아까 나왔고, 잠깐 아까 방금 전 속보 같이 보실까요? 직권남용도 있고 이수변은 네. 직무유기도 있는데, 저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뭐라고 예측을 할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 직무유기는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예. 민정라인이라는 게뭐 인사에 대해서 이제 그 사정을 하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. 예. 그러니까 분명히 청와대 내에 아니면 고위직에 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거를 묵인해 준 게, 그게 아마 직무유기일 텐데,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뭐 봐야지 알것 같고요. 예. 구체적인 내용은 직권남용은 아들 부분도 될수 있을 것 같아요.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있고, 아들의 그뭐 정보 교체 그 뭐라 그러나 보직 변경에 보직 논란. 대해서 뭐저그 어떤 뭐 외압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마디 정도 했을 수도 있는 그런 정황이 나왔을 수도 있죠. 근데 초기에 또 저는 미르케이재단 수사할 적에 이석수 특감이 예. 할 적에 그걸 못 하겠던 그런 부분도 직권남용 직무유기와 관련되지 않나. 저는 직무유기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서 민정수석에서 묵인 내지 방조를 한거 아니냐, 그런 지금 의혹을 알고도 계속적으로 받아온 것 아닙니까? 그게 핵심이거든요, 사실은. 예. 민정수석이 제대로 역할만 했더라면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없고, 헌재에서도 얘기했잖아요. 헌재 재판관 쪽에서도 왜 수석실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체크가 안 됐느냐.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찰이 직무유기 부분에 있어서는 최순실과의 관계, 또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묵인 방조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캐내야만이 활용 점정이 되지 않겠나,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자, 이제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구속이 됐고, 오늘 새벽에 이제 대통령의 턱 밑까지 이제 특검이 정조준한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. 내일 오전 10시에 우병우 전 수석이 특검에 나오는데, 아까 지지율 잠깐 얘기를 했는데, 뭐 이것도 좀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민정사님 정리를 할게요. 왜냐하면 황교안 권한대행의 지지율이 막 상승하는 듯 하다가 다시 이제 10% 밑으로 떨어졌거든요. 예. 이게 황교안 개인 인물에 대한 평가인지 아니면 이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 대해서
태극기 집회, 물결이 좀 있었다가 다시 좀 꺾인 건지,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? 좀 약간 꺾인 걸로 봅니다. 연관되어 있는 건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 특검의 수사가 마무리돼 가면서 책임론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국정농단에 있어서 그래서 정말 핵심 친박들만 남고 나중에 좀 했던 샤이 보수들이 다시 좀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결과로 지금 다음 주까지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조금 더 주춤하거나 하락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봅니다. 아, 좀 구제역 여파가 있지 않나 싶어요. 구제역 여파도 있다. 내일 오전 10시입니다. 우병우 전 수석이 특검에 소환이 됩니다. 당연히 현장도 같이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. 정리하겠습니다. 여러분은 지금 뉴스특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.